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에서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암살된 뒤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5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군함을 급파했는데요. 국제 유가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31일 암살 소식에 급등했던 9월 인도분 WTI는 지난 2일에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지정 확장 리스크입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좀 또 이스라엘 쪽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강유정 파트너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지금 이르면 오늘입니다. 5일에 뭐 이란이 이스라엘 반격 공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외교부에서 레바논이나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 빨리 지금 뭐 출국해야 된다, 귀국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네. 아 이게 또 시장에 부담 주지 않을까 걱정인데. 아 사실 저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가 빠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일단 공포감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 주는 시기에 또 이렇게 전쟁 관련된 리스크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은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슈들도 일단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란 쪽에서 저항의 축이라고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리고 이슬람학의 지하드, 헤즈볼라, 후티 반군, 시리아 정부군 모두 다 합해서 지금 동시에 대리 세력까지 총동원해서 공격을 퍼붓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지금 그 이스라엘 보복 관련해서 지금 네. 확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4월과 이제 비슷한 규모로 하기보다는 더 큰 규모로 지금 총 공세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우려감을 표하고 있고요. 4월 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변 국가들의 협조로 인해서 드론 공격 등등 이런 부분들은 좀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공격을 퍼붓게 되면은 방어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이 조금 더 크게 시장에서는 좀 네.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또 주식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중동발 리스크 하면은 유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과 함께 또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홍해랑 이제 스웨즈 운하를 이제 못 가니까. 우회로 해서 남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운동 대란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지금 해상 운임비도 계속 치솟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 미국 쪽에서도 운하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또 막혀 있어가지고 거기도 계속 이제 돌아서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운임비 증가로 가게 되면은 결국엔 또 해운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 종목들 최근에 계속 움직임 나와주고 있거든요. 흥국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에 사실 연계되는 부분은 또 해운주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흥아해운 이런 종목들이 최근 한 2, 3거래일 정도 반등세 주는 모습 나와줬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는 2분기에서 3분기 쪽으로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동량이 가장 또 많이 증가하는 시기가 하반기에는 여러 이제 또 쇼핑데이들도 많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추수감사절 이런 이제 이벤트로 인해서 물동량이 또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해운주 쪽으로도 같이 함께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난주 장세도도 상당히 좀 방어적인 움직임이 나와줬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지금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이것도 살펴봐야 할 또 리스크 중에 하나인 상황인데 뭐 지난 주말 사이에는 일단은 국제 유가는 떨어지기는 했어요. 일단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는데 뭐 석유나 해운 관련 종목들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면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전쟁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쟁 관련 기업들 금요일장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종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쟁 관련 섹터를 좀 나누어 보자면 석유 있고요, 해운 있고 그리고 방산과 곡물 관련 섹터까지 뭐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13%가량 상승했고 일주일간 봤을 때 45%가량 상승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1호 이내에서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우상향 곡선을 꾸준하게 그리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흥고석유 역시나 3%가량 상승을 하면서 석유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주들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5%가량 오름세가 나왔고요. 역시나 5일 차트를 보게 됐을 때 꾸준하게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 관련 가운데서는 휴니드가 16%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방산 기업들 가운데서는 상위 종목 상위권에 좀 랭크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스라엘에 조기 경보 레이더용 송수신 유닛을 공급한 이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매기세가 강력하게 쏠렸고요. 비료 사료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미래생명자원이 8% 가량 상승하면서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관련 기업들 지금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 개인들이 강하게 사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또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관련된 종목들 흐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발한 상황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광유정 파트너님. 네, 일단 HMM 가지고 왔고요. 해운주? 네, HMM. 해운주 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분기보다는 실적이 또 2분기 괜찮은 종목으로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2분기 그렇죠.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 해운주를 찾다 보니까 HMM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예상 매출액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매출액은 2조 7,93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264억 원으로 전망됐다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증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의견들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예,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이제 후티 반군의 그런 이제 공격들, 홍해 공격 있어서는 일회성 그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관련 이슈가 나와주고 네, 있기 때문에 해상 운임비가 지금 최근 근래 들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6월 들어서 작년 말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남짓 늘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HMM이 또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고환율 기조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됐는데 지금 달러 가치가 연초 대비해서 한 50원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운임비 대부분을 달러로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환차익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 개선이 될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그 트럼프 지금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당선이 된다면 지금 중국에 있어서는 뭐 60% 관세 매기고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10% 정도 관세 매기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여러 국가들이 해상 운송 물량들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해운주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항만도 계속해서 신규 개설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극동아시아와 멕시코를 연결하는 FLX 컨테이너 서비스도 지금 신규 개설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요. 그 HMM이 해운동맹 재편 과정에서 경쟁력이 지금 약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네, 나와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독일의 그 하팍 로이드가 내년 이제 2월부터 스위스 머스크랑 협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디얼라이언스의 선복량이 힙학로이드의 이탈로 4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네, 또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만약에 전환하게 된다면은 유통 주식수의 한 또 37%가 나오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또 희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까지도 같이 좀 종합적으로 해서 관련 움직임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과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 같이 함께 예, 말씀드리면서 투자 판단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어요. 해운주 HMM 봤고요. 자, 그러면 신 의원님은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 어떤 종목 보십니까? 이제 한화 시스템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넥슨, 현대로템이 차례대로 항상, 고점을 돌파했고요. 네. 한화 시스템이 이제 고점을 돌파할 차례가 지금 도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참 이게 그 전쟁 관련주, 전쟁 관련주로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전쟁이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이쪽에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죠, 여기서는. 왜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재건 얘기 나오면서 기계 관련주로 가버렸잖아요. 현대 에버다임이라던가 뭐 저기 SG 같은 이런 쪽으로 가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타이틀이 바뀌어버리니까 방산주가 좀 힘이 빠지지 않나 했더니 이번엔 중동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에게는 모멘텀이 하나가 없어졌더니 거의 1.5배, 2배 되는 게 또 생겨버렸어요, 생겼네요. 지금. 왜냐면 여기는 더 심각한 게 여기는 피가 피를 부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이제 힘을 사실 다 잃었죠. 거의 데드덕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아예 통보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하마스의 수장이 이란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번에 아이언돔을 그냥 대놓고 뭐 합의하에 때린 것보다는 더 심각하게 지금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천궁2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네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면서 이게 물꼬를 텄죠. LG넥슨이 개발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드와 함께 밑부분을, 그러니까 종말 단계라고 하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다가 미사일이 아래 단계로 우리 지역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사드라던가 이 지금 우리 천궁투로 막아내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막아내는 게 최고겠죠. 아니면은 쏘기 전에 바로 가서 그 지역에서 쏘는 게 좋은데 그건 이제 그 국경을 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네. 거죠. 어쨌든 천궁2 발사체는 LG넥슨이 개발했는데 2022년에 이걸 뚫어놓고 그다음에 사우디를 또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가 보자마자 이라크가 지금 이걸 탐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만약에 이어지면 이라크까지 이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LG넥슨이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에 수출했을 때 지금 파트너가 똑같았어요. 동일했어요. 발사체는 다 LG넥슨이 개발했었고요. 발사대랑 차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을 했었고요. 그리고 레이다를 한화 시스템이 만들었습니다. 레이다. 우리가 말하는 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레이다가 없으면은 결국 이 천궁2는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저구에서 오버로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안 보여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라이다도 만드는데 전투기의 눈인 라이다도 생산을 하는데 이 지금 요 천궁2의 눈인 레이더도 생산을 하고 있다. 어쨌든 한화 시스템은 이 무기 체계에 다 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LG넥슨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에 성공하면은 낙수 효과로 한화 시스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도 나중에 가면 이제 드론 택시도 곧 나오겠죠. 지금 헬기 택시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드론 택시로 이어진다면은 하나 시스템은 또 모멘텀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쪽에 다시 불거졌는데 어쩔 수 없이 방산을 또 저희 봐야 되겠습니다. 신 의원님 방금 봐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때마침 또 이슈가 나왔어요. 오늘 방산주도 보고 해운주도 함께 시청자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